살다 보면은 책에 관심을 갖게 되는 딱 그런 때가 한 번쯤은 무조건 오잖아요. 저도 얼마 전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책을 한 욕심부려가지고 세 권을 샀었는데 한 권 읽고 이상하게 안 읽게 되더라고요. 네.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책을 함께 보면서 다시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.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라는 책인데, 나는 여전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디서 오셨어요? 라고 묻는다. 그리고 보러 와줘서 고맙다고 한다 라는 내용인데, 딱 저랑 같은 이야기네요. 저도 팬분들을 만났을 때 뭐 사인회나 아니면 공연장이나 그럴 때 이제 팬분들한테 어디서 오셨는지 그리고 보러 와줘서 고맙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, 태풍이 행복이란 것만 이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야. 근데 또 슬프게도 맞는 말이에요. 참,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실 겁니까? 전 무엇을 포기해야 되죠? 아, 이 책 읽어보고 싶다. 아, 난 무엇을 포기해야 되지? 아, 행복하고 싶은데? 아, 좋네. 이 책을 한번 또 볼게요. 82년생 김지영. 김지영 씨는 우리 나이로 34살이다. 세상 많은 남편 정대훈 씨. 남편이 정대훈 씨. 대훈? 에? 네. 세상 많은 남편 정대훈. 아유, 저 김지영 작가님께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네. 저희 멤버의 대현이가 정대훈이어가지고. 세상 많은 남편 정대훈 씨. 정대훈 씨, 앞서 죄송합니다. 94년생 유형제는 되게 감사하죠. 물론 힘든 것도 있었죠. 왜냐면 막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사실 가수라는 직업을 하려고 했었고, 근데 제가 생각한 가수와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사실 음악을 둘 다 하지만 살짝 방향성이 다른 게 있었어요. 뭐 예를 들면 춤도 배웠었어야 했고, 여러 가지 그런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와는 좀 다른.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고, 저의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, 저의 무대에 대해 좋다고 말해주는 분들도 계시고, 힘들었지만 되게 감사하다. 와! 끝나가는 와중에 이것도 또 공감이 많이 가요. 낭만. 서서히 잊혀져 가더라도 누군가에겐 여전히 간절한 것. 그 낭만이 잊혀져 가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익숙해진 후부터는 낭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기억이 머무는 밤. 작가님은 여행을 하시면서,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곳에 많이 가잖아요. 그래서 이런 글을 쓰신 게 아닐까. 사진 되게 예뻐요. 근데 사진이 끝나고 나면은 딱 추억이 보존되어 있는.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. 그때는 왜 안 좋아했냐면 개인적으로 SNS 되게 싫어하거든요. 요즘에는 좋은 거 보면 SNS 올리려고 사진부터 찍잖아요. 저는 그걸 되게 싫어했었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좋은 걸 보면 찍기가 싫은 거예요. 좀 지나고 나서는 뭔가 추억은 있는데 남겨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다 보면 되게 좋아요. 진짜 추억이 확, 향기가 확 살아나고. 그래서 사진을 조금 조금씩 찍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진짜 제일 많이 볼 때가 잠자기 전에나 비행기 안에서 사진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한번 훑어봐요. 이렇게 훑어보면은 생각 정리도 되고 뭔가 좋아요. 이 책 괜찮은데요? 기억이 머무는 밤. 제가 고른 오늘의 책 3위. 제가 고른 오늘의 책 2위. 제가 고른 오늘의 책 1위. 17번째 밤, 한 번쯤 해보는 일. 이야기 가득한 노점 카페에 앉아 맥주 한 병을 시켜 투명한 글라스에 가득 따르고는 거품이 사라지길 기분 좋게 기다리는 일. 목적 없이 걷다가 다다른 이름 모를 언덕 위 벤치에 앉아 세상 모든 게 마냥 신기하기만 한 꼬마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어머니와 본인 덩치만한 개를 데리고서 동네를 달리는 젊은이와 손에 쥔 지도를 들고 이리저리 길을 묻는 소녀와 제 팔 안에 가둔 애인이 너무나 사랑스러운지 끊임없이 입술을 부비는 사내를 아무 감정 없이
제3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일, 기차에 몸을 싣고 현지인의 무료한 시선과 여행자의 한껏 들뜬 얼굴에서 풍기는 온도의 차이를 느껴보는 것, 두 귀에 꽂은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한껏 신이 난 누군가의 목소리에 볼륨을 키울까 하다가 결국 노래 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것, 무엇이 그리 행복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떠나왔기에 한 번쯤은 해보는 일, 아침이 오는 소리부터 밤이 저무는 냄새, 살갗을 간지럽히는 봄바람부터 혀끝에 내려앉은 한 송이의 눈까지, 당연하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여기기에 놓치는 수많은 행복들. 같이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네, 이 책을 한번 느껴보도록 해요. 좋은 책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